울진 소방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입산자 증가 등으로 실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최근 5년간 3월과 5월 봄철 기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92건 중 3월에 37.1%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연평균 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진 소방서는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및 펜션, 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공사 현장 등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와 산림 화재 대응 태세 확립, 코로나19 대응,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안전관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와 대형사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을 주택용 화재경보기 집중홍보의 해로 지정하여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접점 지역에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사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대형화 재료의 연쇄 확대 우려가 높아 집중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 소방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